전국은행 도전! 고개 털. 25초. 8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9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도전! 10초입니다. 저희 K뱅크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근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이제 이름 뒤에 님을 불러서 서로 존댓말로 이제 그 선후배 관계 없이 존댓말로 해. 루시오. 예. 15초. 15초. 자, 시작. 저희 금융권이라고 하시면 은행과 증권 보험은 조금 약간 좀 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교보생명도 은행과 못지않은 그 복지 그리고 그 임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도 20초, 10초, 꽝입니다. 30초, 시작! 네, 우리 카드는 젊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 카드의 경우에는 복지 포인트나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는 친구 같은 조직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차장, 과장, 직급 상관없이 선배, 후배들 간에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사례를 토대로 봤을 때도 저는 차장님들이랑 같이 야유회를 가거나 캠핑을 갈 정도로 친목적인, 친구적인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20초. 저희 K뱅크는 굉장히 젊은 조직입니다. 임원분들까지 포함해서도 평균 연령이 36세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젊은 조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님 문화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더 이제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모여! 감사합니다. 15초. 시작. 저희는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저희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뭐 부장님이나 어떤 분들과도 자유롭게 님 붙이지 않고 헤이 피터, 예, 알렉스. 저는 라돈치치인데 저를 입사하셔서 라돈치치, 에이 왓썹 라돈치치.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초입니다. 네, 저희 화나생명금융서비스는 다양한 곳에 사업장이 있는데요. 다양한 곳에 사업장이 있는 만큼 그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본사는 여의도 63빌딩입니다. 그래서 한강뷰를 보면서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초, 15초. 네, 우리 카드는 자기의 삶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워라배보다는 워라하라고 하죠. 워킹 라이프 하모니라고 해서 저희는 일하는 것과 자기 생활에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PC오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은 원하더라도 저희는 야근을 할 수가 없고 시차 출퇴근 제도가 있어서 8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9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10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자기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호응과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주고 계십니다. 20초. 와우. 저희 K뱅크는 기사에도 났을 정도로 이제 동호회에 진심인 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이제 비용을 지원해줘서 이제 원하는 동호회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동호회가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동호회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 대표적인 동호회 설명드리면은 뭐 방탈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뭐 클럽. 20초. 저희 교보생명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통신비나 뭐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태블릿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통신비도 지원 가능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태블릿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태블릿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원거리 근무지 발령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월세 지원도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초입니다. 시작. 네, 일하시다가 지치고 힘드실 때 다들 있으시죠? 저희 회사는 리모트 워크플레이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양양 브리드 호텔에 리모트 워크플레이스가 있어서 신청하시고 거기서 동해 바다를 인구해변을 보시면서 자유롭게 근무를 하실 수 있고요. 끝나고 서핑도 갈 수 있습니다. 20초입니다. 네, 우리카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혹시 손석구 좋아하시죠? 남성분들은 아이유 좋아하시고요. 네, 저희는 임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금융그룹 콘서트를 시행해서 아이유를 이 정도 거리에서 보실 수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손석구 영화 시사회 초대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끼리 다 같이 한 영화관에서 손석구를 1m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20초. 시작. 저희 교보생명은 대한축구협회를 공식 후원하기 때문에 이제 임직원들에게 그 축구, 대한민국 축구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티켓이 다 배포가 됩니다. 특히 저의 이름을 보시면 라돈치치 축구 선수를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이제 그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취준생분들은 우리 교보생명에 많이 입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5초. 네, 아까 축구 티켓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매년 불꽃 축제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하나생명에서 주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불꽃 축제 티켓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익선빌딩 최고의 명당 뷰에서 불꽃 축제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회사는 직무 의견 수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이 있으면 팀장님, 파트장님한테 직접 가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이 수용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15초입니다. 20초. 25초. 와우.
총 몇 초죠? 잠깐만 몇 초 몇 초? 저희 K뱅크는 이제 상설 할인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 편의점에 보면은 이제 진짜 편의점처럼 이제 음료수나 뭐 과자는 당연하고 이제 닭가슴살, 과일, 샐러드 그리고 뭐 쥐포나 오징어부터 해서 영양제까지 있는데 이제 최대 90%까지 할인을 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출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상 미팅이 필요할 때 이제 무인 편의점을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먹을 거 하나 사들고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사옥은 지금 을지로 사가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대중교통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학로 15분, 건대 20분, 홍대 25분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요! 개요! 죄송합니다. 오! 끝내자! 오! 30초. 2024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파이팅!